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네. 편안하시기에 가장 편안하게 네 그리고 저희는 항상 피드백 빠르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신 부분 있으시면 바로바로 네.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5분 뒤에 저희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네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빠른 피드백 갑니다. 네, 네. 5분 빠른 아 5분 느린 피드백 그렇죠. 그 정도는 블러드 트레일. 예. 네. 안녕하십니까? 킥스타와 비에모크, 비에모크와 킥스타의 1세트 대결입니다. 일단 킥스타는 일단 뭐 로스터에 큰 변화도 없었고 웬만한 구성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힐러 코치 정도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구성의 변화가 없어서 3-3을 일단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예요. 아무래도 비에모크 역시 마찬가지로 3-3 들고 나옵니다. 네. 약간 이제야 좀 제가 그 이때까지 보던 그 오버워치 양상을 다시 보는 느낌이 드네요. 네. 3-3. 일단 레오 선수가 지금 체력이 많이 빠졌는데요. 푸신 싸움에서 이득 많이 봅니다. 진돌이 먼저 잡혔어요. 확실히 빅스타가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이 레오 선수의 공격성을 이용해서 상대편의 진영을 끊어먹고 이득 보는 이런 플레이들이 네. 깔끔하네요. 그렇습니다. 초반 네. 싸움에서 빅스타가 선제업을 합니다. 지금도 빠른 타이밍 때에 앞라인이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중간에서 진돌 선수가 붕 뜨는 바람에 네. 초반 단계 때에 좀 비에모크가 많이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선거점에 일단 킥스타가 가져간 상태고요. 전투 단계 때 개부시 선수가 리픽 좀 늦게 됐다라면 그 다음 턴에 좀 괜찮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네, 부드럽게 갑니다. 특별 차이가 좀 나서 한타를 바로 한다라고 한다면 킥스타가 좀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측면 쪽에서 영어 루클릭. 웬만하면 궁 투자 안 해도 되겠는데요? 바로 아벨을 잡아내주는 그런 플레이. 그리고 개불씨가 춘삼도 잡아내주고요. 진돌까지 마무리. 그나마 춘삼 선수가 궁극기 게이지 스노우볼 많이 굴러가지 말라고 대지분세로 흐름이라도 좀 끊으려고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서라도 궁극기 또 많이 모아주는 그런 상황까지 기스타가 잘 만들어줬고 그 덕분에 지원가의 궁까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기스타가 접점 수성을 잘 해내고 있는 상태예요. 집결 키고 들어와서 한까지 한번 좀 버텨내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어쨌든 몸으로 한번 받아야 돼요, 비에모크는. 염원 선수 일단 중립 접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원가 보면 천천히 잘 모았습니다. 네. 4탄. 자, 묶었어요, 묶었어요. 맞춰오리 후에 4탄. 자, 잡폭. 여기서 개불씨가 두 명을 보내네요. 네, 시원하게 잘 들어갔죠, 지금. 워낙에 이번에도 안쪽을 좀 깊게 잘 앞라인이 파고 들었기 때문에 워낙에 좀 진영 자체가 안 좋았었고 춘삼 선수의 방벽 자체가 워낙에 좀 위험하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버틸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거점 퍼센테이지 80% 넘어가고 있는 킥스타. 들어가는 단계 때 지원가 궁은 잘 모았습니다만 지원가 궁 모은 이후에 거점 포인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궁을 썼는데 네. 그게 좀 아쉽게 됐어요. 그만큼 후선수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는 진입궁밖에 없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진짜 손소리 장도를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찍고 들어갑니다. 자, 대지문세 허리는 잘 끌었는데 또비의 카운터 궁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중력차 탄! 녹아요! 끝까지! 4명 잡히고 3명 동시 아웃! 아, 시원하게 뒷포지션도 너무 잘 잡았고요. 네. 춘삼이 대지문세를 잘 꼽았어도 거기에 카운터가 너무 잘 들어가면 뭐 할 말이 없죠! 이러면은 마무리! 100대0! 킥스타! 확실히 레오 선수의 공격성 그리고 어쌔신 선수의 그런 레오 선수에 맞춰주는 그런 플레이 거기다가 자리아한테 모아주는 그런 플레이들은 좋았습니다만은 힐러진이 불안하다 지원가들의 궁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다 이득을 봐야 되는 타이밍을 못 살린다 이런 부분들이 빅스타의 단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보완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또비 선수의 수비공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 세트의 첫 번째 라운드는 부드럽게 가네요 빅스타. 그렇습니다. 네. 1라운드 킥스타가 가져가게 되면서 라운드 스코어 1-0으로 앞서 나가는 상태입니다. 비에모크가 일단 1라운드에서 아무런 힘을 좀 못 보여줬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좀 힘을 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바로 3-3의 싸움을 그대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한테 굉장히 중요하겠고 어쨌든 이 비에모크 입장에서는 레오 선수의 진입을 빠르게 카운터하는 게 필요하겠죠. 박밀도 지금은 먼저 빠졌고. 그렇습니다. 레오 체력 빨리 안 돼요. 초반 한타 싸움. 초반 한타 싸움. 여기서 체력이 많이 빠졌네요. 라인하르트. 밀어내면서 거점 한쪽으로 지금 퇴각하다가 먼저 1.5명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메카 깨트리고 침돌 잡아내고 춘삼 잡아내고
도비! 글쎄요, 지금은 체력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기사 인원을 먼저 마무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을 정도로 레오 선수의 체력 관리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끝내 마무리가 안 되면서 오히려 안쪽으로 빠지다가 1.5명 마무리가 된 게 좀 네. 아쉬운 포인트가 됐던 디에모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친 잡고 포킹하면서 궁극기 모아주고 있고요.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끼고 들어가죠. 디에모크. 자, 대지부세. 입구에서 끊기는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우리들이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것만 상황이 잘 안 나오죠? 네. 자탄 타이밍 곧 있으면 나옵니다. 안 내줘요. 터지는 것도 지금 케어를 해주려고 했는데 살짝 늦었고요. 그렇죠. 일단 여기 묶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수비자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밀고 들어오는 거 못 막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유진은 계속해서 대교 소리방벽. 소리방벽에 대지분쇄 흐름 끊겼습니다. 오히려 레오 선수 정리 강했고 그렇죠. 이거는 한타가 비해먹기가 훨씬 좋아요. 네. 이번 한타 싸움은 비해먹기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걷어내면서 거점을 가져올 준비하고 있는 디에모크. 결과적으로는 개부시 선수 메카가 승관적으로 녹아버리면서 리필공을 쓸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맞춰서 염원 선수가 수비공으로 그냥 자탄을 눌러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초월까지 먼저 빠져버리고 난 이후부터는 힘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시점의 긱스타였거든요. 네. 그 타이밍을 잘 노렸던 디에모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면 지어 긱스타 갈 때 들어오고요. 다시 한번 직결 타이밍. 직결 찌르고 안쪽 들어오거든요. 천천히 자탄 모으면서 들어와도 돼요. 네. 어차피 본인들이 대지부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오가 체력이, 체력이 빠졌다. 계속 힐트 받고. 대지부세까지 꽂았어요. 네. 뭐 이미 안쪽에 개부시가 잘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데미지 공은 완벽하고요. 그렇습니다. 충산까지 잡아냈어요. 나머지 이제 정리가 되는 분위기죠. 뭐 비에모크는 이번 턴에 궁을 누르지를 않았습니다. 직결 제외하고 누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준은 한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킥스타는 자폭을 아끼는 한타를 해서 나쁘진 않아요. 네. 거점을 빼서 오는데 성공을 한 킥스타. 자탄 자폭 연계 깔끔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진짜 지원과 궁 두 개를 다 빼버리고 아예 그냥 박민의 망치까지 연계가 된다면 비에모크가 한 번 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비에모크 궁극이 4개거든요. 대지분쇄 한번 시도해봤고요. 그렇죠. 근데 참가 체력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총을 빼먹고 네. 자폭을 위해 자폭 위쪽에! 진짜 잘 올렸어요. 1.5명 데려갔고 오히려 레오 선수가 흐름 끊으려고 돌진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네. 진영 완전히 깨졌죠. 아, 이번에 비에모크 2라운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궁을 좀 많이 누른 편에 속하는 거라 그 다음 턴에 차이가 나는 이 지원과 궁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레오 선수도 진입하는 단계 때 활용광타 많이 맞춰주게 되면은 한 번 정도만 맞춰주게 되면 궁이 바로 돌기 때문에 라인 심리전 싸움에서 자폭 차이는 좀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두 팀 이제 다시 한 번 더 뒷라인에 자폭 던져두고 그냥 대지부세 싸움해도 돼요. 대지부세 네. 먼저 찍어버렸죠 레오가. 그렇죠. 이제 나갔습니다. 여기서 진상 바로 자폭사 자폭 소리방가 빠졌고요. 어쌔신 레오가 잡힌 상태입니다. 옆구리방에 올리기는 했는데 이미 앞라인이 없는 상황이라 네. 이뤄내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디에모크. 네. 이거는 순간적으로 박멜 이후에 포커싱이 너무 좋았어요. 예. 초월도 빠졌죠. 시간이 없어서 비비는 용으로 지금은 초월 누른 것 같은데 97%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러면은 한계가 좀 있죠. 예,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2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비에모크가 2라운드 가져가게 되면서 네. 라운드 동률을 만들어놨어요. 확실히 좀 여유가 있었던 빅스타로 보이거든요. 직전 라운드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마지막 칸타는 이제 자폭과 대지분쇄가 있는 턴에서 선택지가 좀 있었어요. 자탄이 곧 있으면 돌기 때문에 대지분쇄로 먼저 한타를 열고 그 다음 턴에 자탄 자폭 연결해서 깔끔하게 밀어버리면 된다!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대지분쇄가 안 들어가고 자탄 자폭도 좀 애매하게 전개가 되고 오히려 본인들이 조금 더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확실히 굳히질 못하고 오히려 그 빨려 들어가는 단계 때에 봤던 손해가 그대로 좀 스노우볼이 되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습니다. 대지문세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폭 대지문세 이후에 자탄 턴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한타였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3라운드 이번 라운드 승리하는 팀이 1세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냥 윈스턴 자리와 디바를 꺼냈거든요. 아주 진하게 싸우는 두 팀인데 배치 조합 꺼냈기 때문에 조합상 좀 먹힐 수 있는 조합인데 네. 지금은 후 선수 포지션이 굉장히 좋았고 염원 선수가 안쪽에서 맥크리로 그때그때 성광탄으로 좀
어그로를 잘 분산을 시켜줘서 네. 잘 버티는 장면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난사가 너무 세요. 예, 버프되다 보니까 진짜 세네요. 거기다 CC기가 두 개다 보니까요. 잘 버티네요. 예. 다이브는 진짜 잘하는 걸로 시작은 보였는데. 어, 개구씨, 개구씨. 백화 리필 됐죠? 안전하게 이렇게 되면 넘어갑니다. 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또 다이브를 시도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한 명을 녹여야 돼요. 우리사 쪽보다는 이왕이면은 긴 라인에 물어주면서 뭐 맥크리가 됐든 아니면은 제냐타 루시우가 됐든 이쪽으로 압박을 얻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긴 합니다. 어, 빠르게 일단 들어갑니다. 빠르게! 압박 잘 넣고 디바까지 펑. 템포를 놓치면 안 되죠. 집결 바로 아, 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쌔신이 춘삼을 잡아내줘요. 아, 집결이 먼저 돌아버렸어요, 어쌔신이. 그래서 바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어요. 또 춘삼도 먼저 터져버렸기 때문에 한 번 또 망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계속 주게 되면은 본인들이 불리합니다. 여보! 3명 데려가네요. 이쯤 되면 맥크리 그랜드 슬램이죠. 와, 여보! 시원하게 그냥 석양이 졌습니다. 간만에 각이 나오니까 바로 쓰잖아요. 네. 확실히 이게 말이 대치 조합이지 대치 조합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상대편 들어오는 거 천천히 보면서 대처만 할 수 있으면은 되게 편안하거든요. 거점 퍼센테이지 60% 넘어갑니다. 이제 원기옥이 옵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빅스타가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비모크예요. 먼저 뛰어요. 먼저 뛰어요. 원시험부까지 일단 켰고요. 네. 아! 와, 레오가 진짜! 아, 와, 거기다가 바벨은 궁극 몬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 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와, 방금은 예술이었습니다, 진짜. 네. 지금은 윈스턴보다 레킹볼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진영 공기용이라면은 레킹볼을 들고 나와서 아예 그냥 파이드랩으로 찍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탄 꽂고 덮어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조합은 그대로 유지해서 갑니다. 자, 궁극기 4대3이에요. 그러니까 실로 궁은 다 있는데 지금은 디바 때문에 불안해서 일단 윈스턴 들고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레오의 중폭기는 일단 깨졌습니다. 그리고 초월. 영원히 여기서 춘산 마무리. 아, 근데 이런 교환이 되게 되면 지원도 공을 여전히 들고 있는 빅스타가 네.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소리방벽 그리고 자폭까지 오세요. 안쪽 오우. 터졌어요. 심지어 바벨이 터졌어요. 중돌 체력판 중돌 체력판 급발까지 키고 개부시 돌아왔고 그렇죠.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킬 네. 계속 올라가요. 영원은 계속 이쪽에서 이제 경제가 들어가는데 아, 너무 경제가 아파요. 들어가는데 너무 아픕니다. 아파요. 난사가 너무 아파요. 네. 거기다가 영원 띵띵 두 번! 그렇습니다! 빅스타가 1세트 가져갑니다! 확실히 좀 첫 번째 그 세트 스코어를 내줄 때, 아, 세트 라운드 스코어를 내줄 때에는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던 빅스타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넘어가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네. 좀 전술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상대편이 3-3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달라진 거를 활용하는 그런 좀 전술 플레이를 통해서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기스터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3라운드 100-0이에요. 네. 2라운드에서 좀 엎치락 뒤치락 되면서 비에모커가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3라운드를 좀 100-0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아, 기스터가 우리 쎄 그대로 그냥 경기로 녹여냈어요. 네. 확실히 네. 대치 그리고 다량의 CC기를 보유하고 있는 맥브리 조합을 좀 제대로 좀 컨셉을 살렸던 게 네. 좀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 다이브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CC기를 통해서 받아치고 그 이후에 거점을 먹은 다음에 상대편이 루트를 보는 것들도 침착하게 포지션을 통해서 후선수가 뒤쪽에서 잘 부조화를 통해 컨트롤을 해주고 맥크리와 함께 그때그때 잘 잡아먹다 보니까 네. 각도도 쉽게 잘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황야영업자 대박도 쉽게 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쉽게 세트 승리를 견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계속해서 진영을 바꿔주는 그런 플레이가 계속 나왔거든요. 기스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염원 선수의 그 석양 타이밍 그 각 자체가 이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세 명을 데려가는 그런 염원 선수의 플레이도 굉장히 좀 멋있는 네, 장면이 좀 나왔습니다. 확실히 조금씩 좀 팀들이 이제는 시간도 좀 주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밸런스 패치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좀 맵의 전장에 따라서 이것도 실험을 해보고 저것도 실험을 해보고 요거는 이제는 3-3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비에모크는 2세트, 그러니까 2라운드 때 나왔던 모습이 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좀 동률을 맞춰놓고 앞서 나간 점수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1, 3라운드 같이 무기력하게 계속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WGS 아마먼트와 긱스타가 붙었을 때에 나왔던 장면이기도 한데, 긱스타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레오 선수의 지나친 공격성 때문에 튀어나오는 것들을 잡아먹는 플레이를 했었을 경우에 너무나 쉽게 카운터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캐치를 해냈을 때는 승리를 했는데, 캐치를 못하는 픽을 레오 선수가 하거나, 그러니까 아예 수비적인 픽을 하거나 혹은 그런 플레이를 비에모크가 보여주지 못했을 때는 그냥 아예 일방적인 패배를 당했으니까 네. 오히려 이제부터는 아예 레오 선수를 집중 포커싱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레오 선수를 좀 집중 포커싱을 하면은 네. 비에모크도 어느 정도 좀 길이 열릴 것 같다. 어쨌든 메타가 뭐 3-3이 됐든 네. 혹은 이제 뭐 2-2가 됐든 상대편의 메인 탱커 밀고 들어오는 메인 탱커나 아니면은 파고드는 메인 탱커나 그 메인 탱커부터 지워버리게 되면은 상대편이 그 든든한 그 앞덩어리가 없는 상태로 한타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도 게임이 좋게 풀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2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2세트 맵은 눈바니로 결정이 됐습니다. 비에모크가 아 우리 눈바니는 잡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눈바니가 자신 있으니까 눈바니를 골랐겠죠. 비에모크 후반 페이지까지 일단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투투투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솜브라 파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팀들도 있고 솜브라 겐지를 활용하는 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들이 좀 많이 나오는 전장이다 보니 양상을 좀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2세트 양상은 어떻게 될지, 일단은 1세트는 긱스타가 가져간 상황에서 2세트 경기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세트 눈바니 바로 들어가 보죠. 1세트에서 1, 3라운드 100대 0이 나왔습니다. 과연 비에모크는 두 번째 세트 이 눈바니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긱스타가 2번 세트도 가져가면서 2대 0을 만들지 잠시 후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있죠? 와플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확실히 좀 루시우 위주보다는 다른 픽 쪽으로 좀 선회를 해볼 수 있는 영웅폭을 가진 와플 선수를 이용을 하면서 변칙적인 수를 두겠다라는 코칭 스태프의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수비 단계 때에 뭐 메르시 아나라든지 혹은 메르시 루시우 뭐 메르시 제나타 이런 쪽으로 메르시를 중심으로 해서 뭐 파라를 섞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위해서 기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단계 때도 파라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염원 선수 솜브라. 경기 시작됐어요. DM은 3-3이고 빅스타는 아예 그냥 투투투인데 진짜 솜브라 파라거든요. 네. 이게 3-3이 좀 계속 꼬이게 되고 파라와 솜브라가 공격기가 빠르게 돌게 되면 계속해서 좀 사이클이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초반에 확실하게 말려 죽이는 게 필요합니다. 예. 와 힐벤! 아, 진짜! 우와! 이야. 너무 아름답게 들어갔어요 지금 힐벤이. 넉백으로 라인 떨구고 거기에 힐벤까지. 뭐 물론 지금은 넉백 덕분에 킬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진짜 힐벤 이후에 얻은 이득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킬이. 네. 파라, 포화 벌써 65% 찼죠. 메르시 발피 60% 찼죠. 강화제 70% 가까이 되죠. 궁 이득을 너무 많이 봤어요. 결국에는 라인으로 밀고 가는 거, 밀고 들어가는 거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윈선으로 바꿔들고 나왔는데. 네. 그것도 지금 한 번은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계속 포킹. 어느새. 공개이지 82% 그리고 염원 선수는 뒤쪽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디바이킹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해킹 됐으면 아마 포화각이었을 겁니다. 네. 아나가 마무리 안 됐어요. 여기서 EMP까지! EMP가 5명한테 적중했기 때문에 시원하게 지울 수 있죠. 어쌔신이 2명 데려가고 춘삼 상호까지 잡아내주고 있습니다. 베스트 플랜은 아니에요. 베스트 플랜은 아닙니다. 리스폰이 좀 많이 말린 상태라 네. 베스트 플랜은 아니에요. 사실 파라가 포함된 조합의 베스트 플랜은 파라가 한 2킬 정도 만들어주고 메르시가 부활시켜서 그대로 그냥 리스폰이 맞춰지는 건데 지금은 조금 꼬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딜러 궁극기 두 개만 사용하고 수비를 해냈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요. 자, 킥스타 궁극기 4개. 비에모크는 3개입니다. 진돌 체력 오 쭉 빠졌었는데 집결 키고 들어가서 그냥 한 번에 밀면은 지금은 괜찮을 것 같고 여차하면은 그냥 진짜 거기에다가 그냥 두세 명 묶어버리고 그냥 한 번에 지워버리는 것도 네. 나쁘진 않아요. 아 근데 밥에 녹았고 여기 지금 강화제 맞았거든요. 어쌔신
이제는 직결이 끝났어요. 오히려 포화 타임이 곧 있으면 오고 힐벨이 너무 고통받죠. 그렇죠. 여기서 일단 레오는 터졌습니다. 포까지 터졌어요. 네, 이쪽도 이제 탱커궁이 많은 턴이기 때문에 탱커궁으로 버티면서 부활시켜놓고 네. 딜러들 궁이 다 돌아버리게 되면은 위험한 타이밍 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밀어내야 돼요. 이 비포화! 아, 어쌔신! 이 킬 메르시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나쁘지 않습니다. 네. 레오가 다시 한 번 더 전쟁에 합류가 됐고요. 계속 유지는 되고 있어요. 초월까지. 이제는 호크가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턴이죠. 탱커들 궁, 주원각들 궁 다 빼버릴 때까지 일단 버텨낸 데 성공을 했고 네. 가장 위험한 EMP 포화 턴을 버텨냈거든요. 시간을 계속 끌어주고 있습니다. 염원도 지금은 낙사 처리가 됐고요. 예. 여기서 레오와 개굴수 일단 잡아내주고 A가 좀 차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비모크 가장 위험했었던 탱커궁으로 버티고 부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EMP 포화 턴을 넘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네. 사실 저 조합은 언제 뚫리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깎아먹자라는 의도로 좀 쓰는 조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끌린 거는 조금 비보입니다. 네. 그나마 바벨 선수가 자판을 많이 모아줬기 때문에 성공권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지금은 템포 굴려야 돼. 조합 바꾼 거 알기 때문에 쭉 들어가서 그냥 시야 보이면은 자판까지 뽑을 수 있어요. 자판 안 꼽아도 되겠네요. 이득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차단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레오가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에 어쌔신 스타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건 안쪽 들어와서 우격사심 싸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워낙에 비에모크가 포커싱을 깔끔하게 해줘서 궁도 많이 못 뺐고요. 이러면 주도권 비에모크가 가져갈 수 있죠. 네, 여전히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적어도 좀 자탄이라든지 자폭이라든지 이런 연계공을 좀 빼주면서 그 다음 턴에 본인들이 좀 버티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어야 됐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게끔 대부분 잘했어요. 자탄 좋고요. 잘 들어갔어요. 네. 레오가 체력이 좀 쫙 빠지면서 쓰신과 같이 갔어요. 욕심 안 되는 선에서 호응 제대로 되는 자탄이었기 때문에 깔끔했고요. 네. 계속 끌립니다. 화물거점까지 차지 완료. 비에모크 결국에는 여기서 막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구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비에모크 욕심내다가 진짜 황천길 가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 바벨도 여전히 팀 사이클은 좋아요. 그렇죠. 자폭 먼저 던지면서 던졌는데요. 여기서 염원이 잡힙니다. 자폭 때리면서 각재는 거였는데 거기에 피해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은. 예. 아셀 선수도 지금 체력이 많이 쭉 빠졌었는데 바로 초월을 쓰면서 살아났고요. 지원과 궁 쏟아 부으면서 결사항전 하고 있습니다. 예. 난전 이뤄지는데요. 난전 이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데 결과적으로 딕스타가 좋죠. 그렇죠. 서로 궁을 다 쏟아부었는데 지원과 궁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본인들은 탱크 궁이 다 남아있고 상대편은 보유하고 있는 궁이 아예 제로거든요. 다 빠진 거 봤거든요. 맞습니다. 레옹, 개불씨, 염원 이 세 선수는 궁극이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무슨 연결을 하든 간에 지금은 좋아요. 다음 턴을 본다고 하더라도 자탄자폭이면은 깔끔하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궁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에모크가 신경 쓰고 있잖아요. 아, 대지분수 일단 막았어요. 신중하게 박밀망치부터 일단 그 다음 턴 자탄자폭 묶어놓고 들어갑니다. 박밀이 있느냐 안 돼요. 자 자폭 에스프레소 터졌고요. 더 안전한 수 소리파동 깔끔합니다. 네 나머지 마무리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밀이 너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때껏 보지 못했던 루시우로 호응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깔끔하게 이루어졌죠. 와플 선수 슈퍼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네타까지 잡아내면서 좀 더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55초. 전형적인 가위바위보 싸움이 되는 건데 지원과 궁이 애매한 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두 팀의 양상이라고 봤을 때 양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박밀 망치 먼저 시도할 것 같거든요. 2층 지역이거든요. 밀고 들어갑니다. 예. 진영 바꾸는 플레이 나쁘진 않아요. 집결 키고 바꾸는 거. 자 여기서 떨어집니다. 야 라인 덤빈 후에 이제 살짝 지금은 마무리가 아 확실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자탄자폭으로 마무리해야죠. 진영 바꾸기를 네. 시도를 했는데 더 빠르게 깔끔하고 정확하게 됐으면 괜찮을 텐데 자 일단 어쨌든 이 궁을 봐야 돼요. 자 높아 이 궁을 자폭 아 카운터 됐어요. 그렇죠. 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염원 선수 자탄이 먹혀서 네. 레오 잡혔고 여기서 대지분세 아 대지분세 대박났네요.
4명을 내려갔습니다. 춘상! 염원의 자탄이 먹혀버렸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대짐수로 대박을 내버렸기 때문에 화물이 갑니다. 화물이 가요. 네. 갑니다. 갑니다. 마지막이거든요. 그나마 대지분수의 집결이 오기 때문에 상황은 나쁘지 않거든요. 집결 키고 맞춤결 키고 버티면서 네. 어떻게든 생소공으로 변화를 레오가 먼저 잡힙니다. 자폭이 뭔가 해야 돼요. 자폭이? 자폭! 못 만들었죠. 대부처 일단 충성 잡아냈고 네. 염원 잡혔어요. 버티는 힘이 점점 떨어져요. 네. 어떻게든 레오가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고에너지 자리가 바델이 다 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엄청 뜨겁거든요.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마지막에 한숨만 버티면 됐었는데 아, 그 턴을 못 버텨서 대지붓에 대박이 나는 턴을 못 버텨서 네. 뚫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 24초! 끝까지 밀어내는데 성공을 한 비에모크! 좀 아쉬울 만한 그런 수비가 됐었던 긱스타였고 반면에 BM은 위기의 순간에 좀 넘고 넘어서 결과적으로는 춘삼 선수가 좀 한번 해결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네. 레오 선수의 공격성에 본인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팀원들한테 증명을 어떻게 보면 한번 해낸 거거든요. 네. 나도 공격적으로 한번 튀어나갈 테니까 나한테도 기회를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더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위층 한번 돌아 들어가서 나한테 주는 방벽 한번 몰아줘봐. 뭐 수리팩 한번 몰아줘봐. 나도 뒤쪽 한번 뛰어 들어가서 뒤잡고 대지군사 한번 꼽아볼게. 상대도 무리한 공격적인 플레이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의 오더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네. 1라운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잠시 후에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공수 변경돼서 빅스타는 공격, 비에모크는 수비. 일단 비에모크가 시간을 남겼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3탱 3일 메타는 끝까지 미는 게 정말 힘든 메타이기 때문에 한번 말리게 되면은 계속 굴러가요. 네. 진짜 끝까지 굴러갑니다. 상대편이 작정하고 궁극기 사이클 돌리게 되면은 진짜 매턴 굴러가거든요. 자탄 자폭 광밀 망치 자탄 자폭 광밀 망치 계속 굴러가요 그냥. 바벨. 바벨. 기분 좋죠? 예. 내가 캐리했다. 나 뚫어냈어. 내가 내 힘으로. 자랑해도 돼요. 방금 전에는. 네. 화면에도 많이 잡혔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2라운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똑같이 3탱 3일 싸움이고요. BM은 오늘 전반적으로 3탱 3일 위주로 좀 구성을 해온 것 같아요. 다른 쪽보다는 전공법으로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위층을 노리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정면을 노리는 것 같죠. 또 바꾸고 내려오라 이거죠. 굳이 좁은 곳에서 싸우지 말자. 네. 넓은 곳에서 싸우자. 그래서 대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벨 선수가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네. 여기서 징글 잡혔어요. 야, 이걸 먼저. 먼저 3킬은 레오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킬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킥스타. 킥스타 판단 되게 좋았죠. 앞쪽으로 에스프레소 선수가 튀어나와서 먼저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플레이를 하고 뒤로 다시 빠지니까 그 플레이를 보고 과감하게 본인들이 먼저 이속히고 들어가면서 이득 보고 오히려 이거는 한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벨 선수가 좋은 위치에서 포킹을 하면서 이득 볼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네. 빠르게 이건 우리가 이득을 봐야 된다. 라는 그런 판단 아래에서 나온 그런 오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7점까지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막 굉장히 빠르게 뚫어냈기 때문에 기스타가 네, 공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평 좋습니다. 잘 뚫어냈어요. 천천히 궁극기 쌓아가면서 화물 끌어오면서 여기 있는 이 니은자 부분에서 판타를 준비하면 되는 거고 네. 서로 만밀 빠진 거 알아요. 뒤쪽까지 키면서 이제 사이드 벽 오면은 잡아요. 자, 묶어놓고 위에다가 잡고 맞았기 때문에 소리방벽 끝나는 턴이 위험하거든요. 네. 이거 BM 골고 맞았어요. 이제 와플이 역소리방벽 찍으면서 자타 먹혔습니다. 네. 역소리방벽 올리면서 어쨌든 자폭 타이밍까지 날려버렸고 본인들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침착하게 지금 대처가 다 되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본인들의 공격 턴을 상대편이 잘 튕겨내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턴에 상대편의 공격 턴을 받아쳐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개불씨가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침착하게 와플 선수가 끝까지 자폭까지 기다린 다음에 소리방벽 찍고 그렇죠. 급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자신들이 할 거 하나씩 하나씩 다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천천히 너희들 할 거 다 해봐. 그리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레오 대기 중. 위치 아직 모르는 거 같거든요. 그렇죠. 예, 모르는 거 같죠. 네. 아나요? 근데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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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떨어지는데요, 진영 바꾸기. 네, 근데 진영 바꿔서 이제 알게 됐죠. 네. 네. 2점까지 좀 많이 쉽게 준다는 게 없잖아요. 네.
안 웠어요. 짧은 제압으로 허리 끊기 시도 해봤던 게 안 들어갔고요. 자, 이거 이제 홍이 일단 돼야 되는데 그 이후가 문제인데 염원! 홍이 일단은 됐죠. 네. 그 선수 늦은 초에 이제 곧 돌아옵니다. 잘 빠졌어요. 진도를 일단 잡힌 상태에서 슛쩍 열쇠입니다. 오히려 자폭 던져놓고 빨려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본인의 초월 키면서 안쪽 싸움 유도하는 건데 네. 덕분에 춘산 녹였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설계 좋아요. 기사 되게 깔끔합니다. 되게 잘하고 있어요. 한타. 그렇습니다. 그냥 진짜 여기서도 쇼까지 마무리. 그 마인드예요. 어이구 그래 우리 애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딱 어머니의 마음으로. 킥스타가 그만큼 네. 진짜 딱 플레이를 그 잘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손바닥 예. 위에다 상대편을 올려놓고 그래 3탱3일 싸우자 이겁니다. 하는 건데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러니까 유도. 네. 상대방 플레이 유도를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설계 안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탄까지 꽂고 들어갑니다. 화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받아치는 거죠. 저기요 선생님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희도 해맞표합니다. 네. 저희 오픈 디비전 우승팀이에요. 우승팀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와플? 와플 그 와중에? 뭐 있었어요? 이거 3탱3이 특성상 튀어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네. 그래도 위치 잘 발견해서 네. 빠졌죠. 안전하게 하자. 일단 수리표 받으면서 루시는 좀 사람 돌아왔고요. 다시 한번 더 들어옵니다. 픽스타 자 던져놓고 던져놓고 여기다 일단 묶어놓고 이거는 고박수 한번 던져본 거거든요. 지원더공이 많아서 네 진영공개 잘 시켰어요. 그렇죠. 여전히 할만합니다. 비엘이 할만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면서 개불씨가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아 이거 소리방벽이 지금 못 찍힌 것 같은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못 비빌 것 같은데. 비볐어요. 내킹볼 비볐어요. 비볐어요. 직접 키고 나와요. 직접 키고 나와요.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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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내기엔 이르다. 그렇죠. 비벼 바벨의 자탄이 오거든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수비궁이 없는 건 맞아요. 네. 수비궁이 없는 건 맞는데 진도는 일단 떨어졌고. 그렇죠. 홍이 됐어요. 홍 됐어요. 후 와플 레오걸 다 잡아냈습니다. 비에보크. 이거를 비벼냅니까? 이걸 비벼내나요? 계속 교환이 되고 있죠. 상대방 치료를 있거든요. 네. 치료 있어요. 막았어요. 메카도 깨졌죠. 팔 드라이버. 네. 안 잡죠. 네. 끝까지. 0.79m에서 막아냈습니다. 비에모크 이것도 막아내네요. 네, 잘 버텨냈어요. 이쯤 되면은 비에모크도 점점 더 각성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뢰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계를 할 수 있을 법한 장면들을 좀 보고 있는 거고 도박수가 일단 결과적으로 먹혔다고 봐야겠죠. 자, 위쪽에서 지뢰밭 템포 안 좋은 플레이 자포까지 던졌거든요. 네. 또다시 도박수가 먹혔죠. 이러면은 다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킥스타 이제는 라인 아르트 맞춰가야죠. 네. 레킹볼은 본인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바꾸죠. 춘삼 선수가 라인 아르트를 들고 다시 나옵니다. 탱커궁이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막긴 해야 되는 BM이에요. 지금 킥스타의 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도박수를 던질 만한 궁이 없어요. 아벨 선수가 자탄을 빠르게 모아주고 수비공으로 다 막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돼지부세! 묶었어요! 루시오 잡아내주고요. 거기에 진돌까지 네. 마무리! 하필이면 제나카가 눕는 바람에 조금 자포! 네. 해볼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욱 선수 숨어있거든요. 비비기 위해 숨어있어요. 강밀 때문에 끊겼고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들어왔어요. 한 번 더 비빕니다. 그리고 진돌 합류. 브리기테 진돌. 아 두 번은 안 당한다. 이렇게 마무리. 너무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어쨌든간에 그 전 타이밍을 막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BM 호크였기 때문에 네. 그 다음 타이밍 때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너무나 좀 아쉬웠던. 너무 좀 빈약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 차이가 많이 안 나게끔 잘 버텼고 서로 3대3 스코어 상황에서 53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이 갉아먹었어요. 사실 2분 넘는 시간까지도 부여가 될 수 있었거든요. 킥스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비에모크가 이 춘삼 선수가 레킹볼 들고 나오면서 극적으로 비볐고 네. 그 과정에서 막아냈습니다.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막아내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었고 시간은 53초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이쯤 되면은 진짜
BM이 많이 좀 불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본인들이 스스로 이겨내면서 네네네. 좀 최소한의 간격으로 만들어놨다 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긱스가 오히려 좀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비력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공에 이어져야 이번 세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긱스는 그런 흐름을 이번 수비에서 원천 봉쇄를 시켜놓고 네. 본인들이 공격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고요. 1분이라는 시간을 비에모코가 얼마나 잘 활용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신산 선수는 픽 바꾸는 것 같죠? 네, 조합 보고 그냥 결정을 했어요. 네,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윈스턴으로 어그로 핑퐁하는 것보다 그냥 묵직하게 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어차피 상대편이 윈스턴이라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킹지역이에요. 받으면서 이렇게 받았고요. 여기서 춘삼은 일단 떨어졌습니다. 잘 밀어줬죠? 여기서 바벨 잡혔어요. 네, 잘 밀어줬어요. 지금 이거는 순간적으로 밑으로 떨어뜨려주면서 진영이 깨지는 바람에 네. 먼저 이득을 보긴 했습니다. 근데 어쌔신도 잡히고 진영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교환은 계속 되고 있는데 교환이 된다라는 게 지금 별로 안 그렇죠. 좋은 거죠. 이 하나만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시간이 없어요. 이제 비벼야 돼요. 이제 5초 비벼야 됩니다. 비바가 바이바이죠. 근데 오는 과정에서 터졌어요. 체력이 다 이쪽에 자타 끼고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추가 시간 마무리. 앞쪽에서 밀쳐내면서 라인아웃 분리를 시켜놓고 먼저 킬을 가져왔던 것이 굉장히 좀 수비를 해내는 단계 때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막았어요. 큰 한타 없이 그냥 따로따로 찢어 먹으면서 너무나 편하게 지금은 긱스타가 수비를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에모크 입장에서는 교환이 아니라 압도적인 한타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교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완막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긱스타는 좀 여유가 생기죠. 여유 있죠. 상대편이 뭐 한 60%, 70%, 뭐 한 90%가량을 확보한 상태로 우리가 수비를 했다 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한 칸만 본인들이 먹게 되면은 33.4%만 먹게 되면 그냥 그대로 게임이 끝나니까 네. 편안합니다. 1분 53초. 네. 1분 53초면은 적당히 좀 푸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조합을 꺼내도 혹은 한 번 궁극기를 좀 강하게 모아도 되는 조합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네네네. 이런 경우는 진짜 한 번이 강한 조합을 모아서 한타 한 번 해도 되거든요. 사실 따지면 1분 53초 긴 시간은 아닌데 네. 이게 비에모크한테는 지금 상황상 그쵸. 길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라운드 시작. 3-3. 상황이 아예 그냥 거울처럼 바뀌었죠. 오히려 BM이 좀 감당을 해야 되고요. 앞서서 와플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들을 이번에는 에스프레소 선수가 보여주기 위해서 네. 대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층 지역이거든요. 2층 지역에서 춘삼 체력! 오우. 잘 허리는 끊었어요. 네. 잘 허리는 끊었는데 백업이 빠르죠, 이번엔. 백업 빨라서 바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데부시가 바로 지금은 레오 지켜주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갔었고 네. 그 덕분에 오히려 이번에는 BM이 잡아먹힙니다. 다 여기서 둘이 잡히네요. 데부시, 염원 그리고 와플의 백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사지로 뛰어든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에스프레소 체력 마무리 됐고요. 네. 게이지 올라갑니다. 그대로 마무리가 끝납니다. 됩니다. 눈발이도 긱스타가 가져가게 되면서 1, 2세트 전부 긱스타가 가져갑니다. 네. 2-0. 긱스타가 확실히 좀 컨텐더스 경기를 좀 경험을 하면서 네. 많이 좀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상대편을 지배할 수 있다. 예. 우리 손 안에서 소위 좀 가지고 놀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경험의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플레이 유도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레이 유도가 계속해서 됐어요. 네. 긱스타 네,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플레이를 좀 유도하는 강요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자신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네.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환경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링 위로 상대편을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긱스타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긱스타가 일단 2-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비에모크는 그런 부분, 그런 포인트들을 일단 지금
아직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번째 세트 때에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는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 예. 특히나 수비 때에 그렇죠, 예. 레킹볼을 통해서 버티고 못 막을 것 같던 상황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연장전 때의 그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압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3세트, 4세트 어떻게 풀어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키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고 세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만들려면은 지금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비에모크 입장입니다. 아직 패배는 아니에요. 네네네. 아직 패배는 아니고 그렇죠. 패배가 아니더라도 일단 라운드 로빈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가져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 비에모크가 승리를 하려면은 3세트에서 이 반전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죠. 결국 지금 역수입을 만들어내야 되는 비에모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3세트는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입장인 이 비에모크입니다. 자, 두 번째 세트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1, 2세트 전부 킥스타가 가져가게 되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